요즘 에코프로를 빼놓고서는 도저히 K증시를 논할 수가 없는 그런 나날들인데요. 사실 요 며칠 이제 숨고르기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오늘 이제 에코프로 에슬람 형님들도 같이 좀 휴식을 취하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오후에 급발진을 하더니 결국 오늘 에코프로 6% 넘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때 오후 2시경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이제 어떤 언론사에서 에코프로를 흔히 말해서 이제 까는 기사를 하나 냈습니다. 제목은 임원이 팔았으면 끝난 거 아니야? 이런 이 단톡방 메시지를 그대로 기사 제목으로 붙인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어제 에코프로의 경영관리본부장이 자사주 1924주를 평단 60만 7,604원에 장내 매도했다고 공시가 나왔거든요. 이제 이걸 가지고 그 언론사 기자가 종목 토론방에서 임원이 매도했으면 끝났다. 내부 사정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기업 임원일 텐데 그 사람이 자사주를 팔았으면 진짜 끝난 거 아니냐. 이런 글들을 이제 퍼다가 기사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에코프로가 올해 들어서만 499% 올랐는데 임원들도 아마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주식을 판것 같다. 그리고 이게 처음이 아니라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임원들이 계속 몇천 주씩 자사주를 내다 팔고 있다고 이렇게 이제 기사에서 언급했는데 이걸 이제 에코프로 에슬람 형님들이 딱 보자마자 갑자기 이제 불타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사 댓글에 보면 너 기자 이름 너 이제 내가 기억해 두겠다. 그리고 뭐 겨우 1924주 팔았다고 기사를 내냐. 나 지금 2000주 넘게 갖고 있는데 그걸 왜 기사 안 내냐. 아주 그냥 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까는 기사 한 편이 결국 에코프로의 보복 매수세를 몰고 와가지고 그때 순간 67만 원까지 주가가 급등했고 결국 마감에 6.32% 상승으로 이렇게 화력 집중이 낳은 급상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간밤 뉴욕 증시 킬링 포인트가 있었다면 바로 구글의 모 회사 알파벳은 주가가 급락한 거였는데요. 아니 뭐 구글이 이 유튜브에서부터 챗 GPT까지 정말 없는 거 없이 IT에서 다 가진 정말 그 백화점급인데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장중에 3%까지 털썩 주저앉았느냐. 이게 바로 이제 은근히 이제 국뽕 맞은 그런 포인트거든요. 원인은 바로 뉴욕타임스의 기사 때문인데 여기서 우리 삼성전자가 갤럭시 시리즈에서 검색 엔진으로 구글 대신에 마이크로소프트 빙으로 교체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글 내부의 반응은 한마디로 패닉이었다고까지 이렇게 워딩을 강하게 썼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만약에 삼성 갤럭시에서 구글 대신에 마이크로소프트 빙을 기본 검색 엔진으로 탑재하면은 연간 30억 달러가 날아갈 수 있다는 그런 구글의 계산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아, 근데 그동안 뭐 구글은 네이버랑 달리 검색 화면에 광고 같은 거안 띄운다고 뭐 대단한 기업이라고 그랬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검색 엔진 제공하는 이 기기 제조사들 이런 데서까지 또 돈을 받고 있었네요. 하여간 미국은 절대 얘네들은 공짜라는 게 없어요. 아무리 뭐 선심 쓰는 그런 정책이나 스탠스여도 알고 보면 다 이런 수금책, 모집책이 따로 있습니다. 그 와중에 구글과 함께 빅테크에서 또 빠질 수 없는 애플은 오늘 또 금융업에 본격 진출한다는 소식이 튀어나왔는데요. 골드만삭스하고 손잡고 연이자 4.15%를 주는 예금 상품을 애플에서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월급이나 뭐 알바비 이런 거 받으면 대부분 입출금 통장으로 이제 받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를 또 카드 결제 계좌로 옮겨놓든가 아니면 뭐 연결 계좌로 등록하든가 뭐 이러는데 애플이 그냥 그런 거 싸그리 다 장악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 애플 계좌에다 다 때려 넣어라. 그럼 이자를 4.15%. 그러니까 이제 시중은행 입출금 계좌에는 거의 이자가 없다시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훨씬 더 쳐주겠다 이거죠. 보통 1년 만기로 1년 동안 묶어놓는 은행 예금 금리도 요즘 5% 초반인데 입출금 통장에 저렇게 4.15%면 정말 혜자죠. 진짜 이렇게 보면은 현금 없는 사회는 이미 정말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현금을 쓴게 지난 주말에 강릉 갔을 때 그때 그 전통시장에서 꽈배기 사 먹은 거 그때 말고는 최근 한달 동안 현금을 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애플의 계산대로 이제 온라인 결제 이쪽은 계속 더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되고 아마 이쪽 전자결제 여기는 이제 금산법이고 뭐고 관련 규정도 전부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걸로 알고요. 근데 뭐 애플의 회사채 신용등급이 시중은행들보다 결코 낮지가 않을 거기 때문에 애플이 금융사 특히 이제 은행권을 대체한다고 해도 이게 놀라울 일이 아닌 상황이 온 거죠. 그 와중에 미국 소식 또 하나 보겠는데요. 이거는 뭐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미리 매를 맞았다고도 볼수 있는 그런 이슈인데 결국 미국 전기차 보조금 대상 차종에서 우리 현대차랑 기아가 최종 제외됐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그 IRA 조건이 북미 제조 공장에서 조립 그 요건만 맞추면 된다고 그랬다가 최종적으로는
배터리가 미국 내 생산이어야 된다고 조건이 까다롭게 이제 강화가 됐었죠. 그래서 현대차의 GV70 이 전기차의 경우는 바로 지난달까지 받던 보조금이 이번에 갑자기 뚝 끊기게 됐습니다.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는 뭐 K배터리 그리고 2차 전지 특정 종목을 선호하고 비선호하고 이제 그걸 떠나가지고 이렇게 정말 리튬 이온 배터리 그 2차 전지 시장이 확실하게 커지는 거는 정말 그야말로 기정사실이고요. 대신에 이제부터는 가격 경쟁력의 그 치킨게임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결국 또 이제 한국 대 중국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와중에 이제 중국 소식 하나 보면은 어제 내일 뉴스 미리 보기에서 예고해드렸던 중국의 1분기 GDP 이게 예상치가 이제 4.0이었는데 오늘 실제 결과가 4.5%로 나와가지고 거의 서프라이즈 수준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오늘 홍콩 증시, 중국 증시는 모처럼 잔치집 분위기였었어야 맞는데요. 실제로는 상해 지수 0.001% 겨우 플러스, 항셍 지수는 심지어 마이너스 이렇게 심드렁한 반응이었습니다. 이건 이제 어제 내일 뉴스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1분기 GDP가 좀 시원치 않게 나와야 이거 이제 중국 정부에서 리오프닝 선언까지 했는데 그러고 나서 첫 분기 성장률이 이게 뭐냐, 안 되겠다, 돈 더 풀어줘야 되겠다 이런 트리거가 될 수 있는데 눈치도 없이 이 GDP가 이렇게 너무 잘 나오니까 오히려 증시에서는 조금 좀 삐졌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거기다 이제 오늘 중국 소매 판매하고 주택 거래량도 이게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지표 호조를 다 기록했고요. 또 중국의 3월 실업률도 예상치 5.5보다 훨씬 낮은 5.3%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유동성의 향기를 기대했던 시장 참여자들이 온갖 지표들이 저렇게 다 좋은데 이걸 뭐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또 나름 표정 관리를 하면서 뒤로는 이제 돈을 뺀 거죠. 런하 반갑습니다. 이제 5월 FOMC까지 오늘로서 딱 보름 남은 상황인데요. 현재 페드워치상 연준이 5월 3일에 추가 금리 인상을 결정할 확률은 90%에 육박하면서 이번 4월 들어서 가장 높은 확률까지 갔고요. 이제 기어이 연준은 뭐 경기 침체 우려니 뭐 은행권들의 어떤 대출 기피니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부진이니 이딴 거 다 개무시하고 결국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또 올려가지고 이 미국이라는 기축통화국의 금리가 5.25%로 올라갈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지금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 우리 K증시는 이런 사실을 마치 애써 모른 척하듯이 너무나 강합니다. 과연 대비가 돼 있을까요? 그러고 보니까 3월 지나가지고 4월장 지금 들어서도 거의 제대로 된 조정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말하면 아주 그냥 너 폭락하라고 고사를 지르나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 2차 전지 뭐 에코프로 포스코 뭐 다 좋은데 그걸 지금 못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든지 싸게 사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절대 이제 내 주식 하락하는 꼴은 못 본다는 그런 논리는 또 반대편에서는 가진 자의 횡포다 이렇게 또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여질 수도 있죠. 그 와중에 이제 외국계 리포트에서 K 배터리 관련주들 시계 좀 다뤘었는데 이 얘기는 제가 이따가 다시 자세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블랙록 자산운용에서 연준의 인플레 목표 2%는 그야말로 탁상공론이고 허상에 불과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가 고물가에 적응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을 연준도 받아들여야 된다고 이렇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아, 요즘 삼계탕이 15,000원인 시대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데요. 원래 또 이렇게 한번 올라간 물가는 절대 안 떨어집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또 삼계탕 가격이 다시 7,000원이 된다? 그러면 정말 IMF급 재앙이 닥치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고 경제학자들은 말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디플레이션이 한번 시작이 되면은 뭐 인구 절벽에 가계 부채 정말 이게 눈덩이처럼 커질 그런 약점들이 우리 한국 경제에는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블랙록도 이런 인플레이션 고착화 현상이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그럼에도 연준 임원들은 입만 열면 그놈의 2% 목표 얘기하면서 금리 인상을 멈출 수 없다고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게 결국은 경기 침체를 몰고 올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저도 이제 요새 초등학교 때 그리고 재수할 때 그 친구들 여자애들 이제 모임에서 만나면은 다들 걔네들 얘기하는 게 자기네 결혼 전에 그 사사 사이즈로 돌아가고 싶다고 막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사실상 불가능하죠. 아, 제 나이 40대 후반인데 사사 사이즈면은 정말 몸에 어디 이상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연준이 맨날 얘기하는 2% 인플레 목표 그게 바로 이제 사사 사이즈 이거랑 똑같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연준도 지금 환장을 노르신 게 아, 그렇게 작년 한 해 동안 금리를 400bp 미친 듯이 쳐올리고 지금 기준금리가 5%가 됐는데도 왜 도대체 달러 가치가 오르지 않냐 이거에 대해서요.
이유는 뭐 간단하죠. 금융시장에서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이 바로 수급입니다. 그러니까 달러를 원하는 사람보다 버리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당연히 달러 가치가 안 오르죠. 그리고 이번 주 내내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달러 패권에 완전히 고춧가루를 뿌려버린 사람이 바로 현직 미국 대통령 그 조 바이든 그 양반입니다. 실제로 최근 통계를 보니까 6개월 동안 G10, 그러니까 주요 10개국 통화 가치 흐름에서 달러가 제일 많이 하락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도이체뱅크의 앨런 러스킨 투자 전략가는 지난 10년 넘게 양적 완화에다가 수시로 제로금리 그렇게 해서 구멍난 미국 경제를 땜질하는 동안에 달러의 신뢰도가 무너졌다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뭐 중국이나 러시아의 달러 패권 도전은 뭐 이거 원래 있었던 그런 상수라고 치지만 최근에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의 부상 요거 하나만으로도 달러는 치명적인 반란군을 근처에 두게 된 셈이라고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이체뱅크 리서치에서는 이런 달러 약세를 발판으로 뉴욕 증시는 여기서 더 오를 것이다. 이번 상승장이 한 발, 두 발 정도 더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S&P 500 지수 기준으로 단기 고점이 4,250포인트에서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이걸 우리 코스피에다가 단순 대입하면 2,620포인트 정도 나옵니다. 기어이 이번 4월 중에 2,600을 넘어가기는 할 모양인데 그럼 이제 슬슬 고점에 내다바위치고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소리도 되죠. 이런 얘기하면 또 너는 왜 이렇게 부정적이냐고 그러실지 모르지만 뭐 저를 포함해서 요즘 국제정세 전문가들 그리고 경제학자들 전부 한 목소리로 경고하는 게 아 미국이 저를 한번 크게 사고칠 것 같다 이런 예상이에요. 근데도 지금 미국 증시 우리 K증시 너무나도 좀 평화로운 태평성대처럼 보이는 게 오히려 저는 더 불안하다고요. 뉴욕 증시 빅스 지수도 지금 거의 1년 만에 최저 수준인 16.95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20에서 40 정도 레인지로 움직이는 게 노멀인데 이게 지금 그게 깨져버렸다 이거예요. 이것 또한 정상이 아닌 상황인데요. JP모간의 마르코 콜라노빅 이 사람은 정말 이제 작년 연말부터 계속 증시에 큰 조정 온다고 쉬지 않고 지금 계속 떠들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지금 연준 기준금리가 5%인데 아직도 주식시장에서 뭐 하고 있냐. 아직도 가방 안 싸고 안 떠나고 뭐 하고 있냐 이러면서 미국 단기 국채 금리를 보니까 3개월물이 5.07, 6개월물이 5.06 이런 상황인데 S&P 500 지수 PER이 18.3배로 여전히 10년 평균 17.3에 위에 있다고 그러면서 여기서 가벼운 충격만으로도 뉴욕 증시의 코스피라고 할 수 있는 S&P 500 지수가 한 15%는 한 방에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제 지수가 15% 빠지면 뭐 개별 종목들은 뭐 하락폭이 한 두 배 정도로 클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제시할 수 있는 대비책 내지 대안은 뭐냐. 뭐 그 뻔한 현금 확보, 금 투자 이런 거 말고 저는 이제 지금이야말로 달러를 확보해 놓을 매우 좋은 시기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달러 표시 자산의 대표인 미국 주식은 어떠냐. 일단 제가 판단을 했을 때 달러 강세가 본격적으로 막이 오르기 위해서는 이런 안전자산 수요가 갑자기 빵 터져야 되는데 그러면 미국 주식시장이 일단 세게 한번 부러져야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무시 못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또 시시코너 격으로 마련되고 있는 게 바로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지금 미국은 부채 한도가 다 차가지고요. 연방정부를 비상재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도 이르면 5월 말 정도에 그나마 이 비상재정도 다 바닥이 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 전에 원활하게 미국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현재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야당 공화당에서는 안 그래도 지금 내년 미국 대선 앞두고 바이든이 자꾸 뭐 보조금이니 학자금 대출 탕감이니 이런 이제 선심성 정책을 쓰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든지 막아야 바이든하고 민주당 지지율로 떨어질 것이라고 지금 이를 갈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 부채 한도 증액에 협조를 안 하고요. 또 반대로 민주당은 정말 그야말로 딱 반대 논리로 내년 미국 대선 앞두고 어떻게든지 지지율을 올리려면은 민생 관련해가지고 돈 풀기 말고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 이거죠.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앞에서 이제 달러 얘기했는데요. 모간 스탠리의 모처럼 원달러 환율 전망이 나와서 보겠습니다. 일단 달러가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 국면에 진입을 하면은 원화는 여기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국의 무역 수지 또한 적자가 단기간에 개선될 기미가 안 보이고 또 계절적인 이슈로 봐도 4월 달에는 배당금 유출 그리고 5월도 역시 달러 수요가 강한 달이라서 결국 모간 스탠리는 원달러 1350원을 타겟으로 제시했습니다. 다음 JP모간은 하이트 진로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냈는데요. 서민들이 즐겨 마시는 소주 맥주 가격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가격 올리지 말라고 막 그 째려보고 있는 막 이런 상황인데 근데 뭐 소주 맥주를 편의점에서 사다 먹는 비율보다 식당에서 시켜 먹는 경우가 더 많다고 저는 보는데 이미 물가 인건비 다 올라가지고 소주 한 병에 요새 기본 5천원 6천원입니다. 하여튼 그 와중에 하이트 진로에 대해서 JP모간이 공장 투어를 다녀왔는데 이제 맥주 중에서 테라의 후속타로 지금 신제품 켈리 출시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중 브랜드 전략하고 짧아진 브랜드 주기를 감안하면 전략적으로 좋은 결정이라고 본대요. 그러나 홍보 유통 비용 그리고 새로운 병 구매를 위한 설비 투자 등이 단기 마진을 깎아먹을 수 있다고 그러면서 목표가를 기존에 39,000원에서 오늘 32,000원으로 하향하고 대신에 뭐 우리 대한민국에서 소주 맥주가 없는 저녁은 예상하기 힘들다 이런 차원에서 투자 의견은 오버웨이트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HSBC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추가 수주, 정책적 지원 등을 고려해서 목표가를 기존 72만원에서 오늘 78만원으로 상향하고 투자 의견은 기존 매수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핵심 외국계 리포트, 바로 맥쿼리의 미국 IRA에 관련해가지고 우리 현대차, 기아가 비록 제외되긴 했지만 이게 더더욱 2차 전지랑 양극재 제조사들의 몸값을 높일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과 함께 K배터리 관련주들을 아예 총망라해서 목표가를 무더기로 제시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목표가 92만원 여기 봤고요. SK 이노베이션은 29만원, 삼성 SDI 100만원, LG 화학 역시 100만원, 포스코 퓨처 M 12만원 목표가, SKC 목표가 15만원 이렇게 제시를 하고 이제 다음이 에코프로 BM인데요. 절대 저한테 화내지 마세요. 자, 에코프로 BM 목표가를 맥쿼리에서 12만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오늘 주가가 29만 6천원 대비해서 거의 60% 다운사이드죠. 반면에 LNF 목표가는 현재 주가에서 약 20% 업사이드로 38만원을 제시했습니다. 아,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 갑니다. 자, 내일은 4월 19일, 그야말로 4.19인 동시에 한 주에 딱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오늘 오전장 갑자기 K-콘텐츠 미디어 그리고 엔터주들 급등했었죠. 이거 어제 내일 뉴스에서 미디어 콘텐츠 산업발전위원회가 오늘 열린다고 미리 얘기했잖아. (목소리) 자, 내일도 먼저 정부 일정 보시죠. 우선 통계청과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간 업무협약 체결식이 있는데요. 이거 역시 또 내일 뉴스 타기에 좋은 주제죠. 이제는 통계청에서 갖고 있는 실시간 통계 정보를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공유를 하면서 그야말로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을 논의한다 이겁니다. 다음 내일 산업부가 2023년 스마트 그린 산단 신규 선정 발표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또 땅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흐뭇한 아빠 미소가 내일 지어질 텐데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재테크는 편식만큼 해로운 게 없습니다. 당신 주식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안 한다 그러면 당신 금융 문맹이야 이렇게 진짜 전 국민을 가스라이팅하던 그 검은 머리 외국인. 그 양반 뒤로는 부동산 투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심지어 자기 아내 명의로 차명 투자까지 했다는 의혹으로 금감원에서 조사받았죠. 그래서 뭐 이제 분산 투자니 뭐니 아무리 주식만 가지고는 여러 종목의 분산 투자를 해도 리스크 관리 안 되는 거는 뭐 아시겠고 그럼 골고루 뭘 또 사면 좋냐. 앞에 달러, 금 이런 거 말고 저는 토지, 땅 이거를 절대 빼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수도권에 싸고 좋은 땅 많아요. 이거야말로 정말 묻어놓고 있다가 언제 여기 4기, 5기 신도시가 들어설지 GTX나 그런 또 수도권 신노선 깔릴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이번 3기 신도시 중에 남양주 왕숙 아시죠? 아 예전에 저는 누가 왕숙 얘기하길래 어디 무슨 중국 땅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아주 그냥 천지가 개벽을 했어요. 당연히 땅값도 그렇죠. 다음 내일 환경부가 수생태계 건강성 훼손 원인 진단 표준 절차서 발간. 이게 잡혀 있는데요. 이건 이제 후쿠시마 수산물 그리고 검역 관련주들이 증시에서 주인공이죠. 또 마침 내일 농식품부에서 K푸드 플러스 수출 확대 추진본부 2차 간담회 및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도 개최하는데 이것도 이제 뉴스플로우에 타기 좋죠. 거기다 해수부는 내일 국민 우려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또 실시한대요. 하여튼 내일 여러모로 K씨푸드의 날이 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내일 증시 일정은 SK오션 플랜트가 내일 상장하는 날이고요. 또 미국에서는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내일 잡혀 있습니다. 또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제조사 ASML도 내일 실적 발표고요. 또 내일 연준의 베이지북이 또 공개가 됩니다. 이제 요거 나오면 바로 2주 뒤에 FOMC 열리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